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앞으로 LA시에서는 투어버스 운행 도로와 루트를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며 지붕이 없는 투어버스나 벤에서의 확성기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광 승합차 운영 제어 법안에 서명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아케디아 지역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시아버지가 총격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토펜과 캐년 블루버드 선상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와 그랜드뷰 드라이브 양방향이 이번 주말 도로 보수 공사로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이틀 동안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가주 한미포럼이 내일 저녁 6시 한인타운 가든스윗 호텔에서 위안부 결의한 10주년 기념식과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픈뱅크가 한인사회 환원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 오픈청지기재단이 다음 달부터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접수 마감은 11월 30일까지 내년 2월경 최종 선정자가 발표됩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조금 전 8시부터 내일 새벽 2시까지 베이크파크웨이와 락필드 블루버드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네바다주에서 시행 첫 달이었던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2,710만 달러 상당의 마리화나가 판매됐습니다. 이는 먼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오리건주와 콜로라도주의 판매액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